朝鲜的，一个是韩国，另外就是日本。日本的 NHK 特别做了一个专题：朝鲜快核子试验了吗？他的答案是一定是，只是不知道是什么时候。请看一下 NHK 的专题报道。 10月15日、划破平壤夜空的是庆祝朝鮮勞動黨創黨77周年的灿烂烟火。一天之前，午前2時前に発射されたのは2発の弾道ミサイルです。異例の頻度で続く北朝鮮による先月25日から昨日まで15日間行われた朝鮮人民軍の戦術核運用部隊などの軍事訓練を視察する様子を詳細に伝えています。北朝鮮が戦術核運用部隊の訓練を明らかにしたのはこれが初めてで、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의 발사 훈련을 통하여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 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습니다. 为了摧毁韩方的导弹防御系统，北韩致力于实现战术核武发射的多样化。 전술 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 전투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过去半个月密集试射中，最令全世界感到震惊的是北韩潜射弹道飞弹的进步。 평안북도 태천군의 저수지인데요. 물속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유사한 발사체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저수지의 발사 방식은 이렇게 추정됩니다. 수중 20에서 30m에 설치한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높은 압력으로 물 밖으로 내보냅니다. 저수지 수중 발사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아이디어라고 말합니다. 북한이 이런 방식을 고안한 이후 한미 군사당국의 정찰과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SLBM은 잠수함에 발사체를 싣고 은밀하게 움직여서 보이지 않는 핵 주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 은폐성이거든요. 그것을 탐지 식별이 매우 어렵고, 그리고 SLBM에 결정적으로 핵탄두를 실었을 때는 그것이 그 핵무기의 종결자라고 불릴 만큼 아주 굉장히 막강한 무기가 됩니다. 북한이 강조하는 전술 핵이란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기 위한 폭발력이 수킬로톤에서 수십킬로톤 이내의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적국의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수백 킬로톤급의 전략 핵무기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전술핵은 사거리 1000km 이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전투기, 핵지뢰 등에 탑재됩니다. 사거리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장거리 폭격기 등에 탑재되는 전략 핵과는 운용 수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日本证实北韩不是虚张声势。 2017年に核種の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た上で、6回目の核実験が強行されたように、今回も5年ぶりの核実験に向けた地ならしの可能性があります。综上所述，北韩会不会进行核试？答案已经非常笃定。问题只剩什么时候？一边是普京，一边是金正恩，这不是巧合，而是军事联手。问题是，它只是核威胁，还是战术核武使用？ 谁会先按下按钮？人类好战求战，我们能逃过这场灾难吗？